같이 한번 코드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158번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내용들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게 스토리텔링부터 먼저 좀 해보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반자동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미 김밥, 미스터 홍이,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 다섯 줄을 주문을 한 경우. 자, 이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이 어떻게 실제 홍길동에게 배송될 것인지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린 겁니다. 해서 나중에 실제 테스트 할 때는 그림이 좀 뭐 맞네요. 그림들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나중에 코드와 더불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배송 요청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배송 요청이 뭐 100만 건이 발생. 건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물류 전용 차량, 물류 전용의 자율 주행 차량입니다. 차량이 10만 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를 상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매초당 10건 전후의 그러니까 배송 요청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그죠? 주로 낮에 많이 발생하고 낮에 많이 밤에 적게 발생한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되는 물품이죠. 배송 물품의 종류와 크기, 무게는 다양하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도출 코딩 목표입니다. 코딩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매초당 10건 그죠? 하루에 100만 건, 그죠? 합리적으로 하루 100만 건의 이 배송 요청을 처리할 것인가 어떤 코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코드를 제시.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전통적인 코딩과 머신러닝의 코딩 두 개를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자면 전국 우리나라 지도가 이러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사각형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배송 요청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고 A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점 B 지점으로 물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로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A에서 B로 가기 위한 경로. 그죠? 이 패스파인딩입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패스파인딩 나중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머신러닝에서 패스파인딩 하는 방식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 B로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자율주행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중에 어디 다른 데서 여기 C라고 할까요? C가 D로 물건을 배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죠? D로 왔고,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A를 A'라고 해요. A'. 얘는 B. 그리고 얘는 B'. 이렇게 배송 요청이 올라오고. 그리고 10초 뒤에 다시 C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서? C에서 C'로 물건을 배송해달라. C에서 C'. 배송해달라. 자, 이러한 배송 요청들이 전국적으로 100만 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100만 건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10만 대의 차량이 총 주행한 거리. 그죠? 10만 대의 총 주행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각 차량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요. 갱신. 처음에 A 요청을 받은 뭐 차량 넘버 111999호 이제 999호가 A로부터 A-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 아주 가고 있는 중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또 다른 어떤 배송 요청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얘가 F라고 합시다. F로부터 F-로 가는 거죠. F-로 가는
요청이 발생했고 지금 차량의 위치는 A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딱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까만색으로 할까요? 그렇다면 이 차량은 A에서 A-로 하는 차량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위치로 봤을 때 F의 요청을 받아서 F의 물건을 싣고 F-로 가는 것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10만 대 전체가 총 주행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요 부분이 머신러닝입니다. 요걸 결정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 차량들 한 대 한 대가 움직이는 것 하고 차량 한 대 한 대로부터 요청을 접수받고 그 요청 또 뭐 A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파악을 해서 거리에 맞게끔 배송료를 책정하고 그리고 등등 또 경로 결정 외에도 여러 가지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 전통적인 코딩이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이 데이터는 절대로 위조나 변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차량. 그죠? 차량이 움직이는데 차량을 해킹을 하게 되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해킹이 불가능한 메커니즘을 그죠? 차량의 움직임, 경로, 그죠? 경로, 그리고 배송 요청, 배송 처리 상태 등의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해. 해킹이 불가능해야 한다. 요걸 만족해야지 요 시스템을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죠. 만약 해킹 가능하다면은 그렇다면은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물류망이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요걸 하는 기능이 오픈에시가 요 기능을 처리하도록 구성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 그리고 전통적인 코딩이 하는 역할, 그리고 오픈에시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 각각의 역할을 먼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고 코딩을 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모든 수풀들이 하나의 갭을 가졌었죠. 그죠? 표준 은행 지점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수풀들이 하나의 곱항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요 곱항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반자동 국가 물류. 그죠? 반자동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교통 물류 인프라의 수풀 읍면동 단위 지점입니다. 그죠? 곱항. 교통 물류 인프라의 읍면동 단위 지점. 표준 은행의 갭 브랜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곱항은 하나의 곱항입니다. 어느 하나의 곱항은 모든 배송 요청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티켓입니다. 그 티켓이 아니라 그냥 티켓이에요. 그죠? 배송 요청을 티켓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항공권. 그죠? 비행기 탈 때 항공권이 배송 요청이에요. 뭐냐니까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뉴욕공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항공권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엔티티 간의 배송 요청을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곱항이. 그죠? 근데 이 두 엔티티가 속한 수풀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을 때 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로부터 B로 물건을 배송하는 거예요. 배송하는데 A와 B가 같은 수풀에 들어있다. 하나의 수풀. 여기가 환경면이라고 가져갑시다. 환경면. 그렇다면 이 환경면에 할당된 곱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항이 A와 B 사이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배송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B가 환경면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환경면이 아니라 서귀포시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A와 B를 포괄하는 수풀은 환경면이 아니라 제주도가 되죠. 제주도 수풀이 되죠. 그렇다면은 A로부터 B로 가는 물건은 환경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할당된 곱항, 제주도 할당된 곱항이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국이 처리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더듬어져서 이게 한국이 될 수가 있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그죠? 그래서 제주도 곱항, 한국 곱항.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고, 얘 B가 여기에 다른 데 있다. 여기는 서울이다. 라고 하면은 A로부터 B까지의 물류는 한국 곱하기 3를 하는 것이고, A가 보내는 것이 B가 한국도 아니고 뉴욕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곱하기 3를 하도록 구성합니다. 글로벌 곱하기.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곱항입니다. 어제 이름이 쿠팡이랑 비슷하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일부러 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쿠팡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말이고, 제주도 원래부터 이 용어를 썼더랬어요. 쿠팡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쿠팡 F로 잡고 썼는데 P예요. 쿠팡입니다. 그래서 쿠팡 다 P로 쿠팡, 팡은 중국으로. 중국어로 팡은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곱팡은 하나의 곱팡은 적어도 한 대의 자율주행 물류차량 딜리버리 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 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대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한 대 이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면에 있는 물류,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면에 차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환경면 읍면동 단위의 차량. 읍면동 단위 차량, 읍면동 곱항의 차량은 아주 소형, 초소형 차량. 그러니까 르노 트위지 같은 차량, 르노 트위지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조그만 차량입니다. 이게 읍면동 내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차량이라는 거죠. 르노의 트위지보다 조금 작은, 물류 읍면동 내, 마을 내의 운송 차량. 차량이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갈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곱항은 조금 더 큰 차량이죠. 조금 더 큰 차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광역시도 곱항은 더욱 큰 차량이죠. 테슬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 트럭 같은 경우, 테슬라 사이버 트럭 말고 트럭이 있어요. 그냥 트럭, 굉장히 큰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광역시도 곱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을 오가는, 그죠? 글로벌 곱항의 경우에는 글로벌 곱항은 항공기나 선박이 되겠죠. 항공기, 선박 혹은 열차라고 해야 되나요? 열차 등이 글로벌 곱항의 자의 운반 차량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죠. 뭐냐니까, 시군구 곱항에서 조금 더 큰 차량이 읍면동 곱항으로 물건을 배송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요 흐름을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현재 여기 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여기로 할게요. 여기는 서귀포. 자, 서귀포 곱항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곱항. 그럼 환경면으로부터 서귀포 B 지점까지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사형, 소소형 차량이 움직일 것인가? 더 큰 차량이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 가운데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테이션. 이만큼을. 그래서 스테이션. 이 스테이션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A 스테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 다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테이션 여기 있다 할까요? 스테이션 그리고 여기도 스테이션이 있어요. 서귀포에도 스테이션. 그래서 A에서 스테이션까지의 거리는 초소형 차량 르노 트위지 같은 차량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 여기는 큰 차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테슬라 트럭 같은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테슬라 트럭. 테슬라 트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크고 멋진 차량이에요. 움직이고, 그리고 A에서 스테이션까지는 예를 들자면 트위지 같은 차량, 트위지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션에서 B까지는 역시 마찬가지 트위지 같은 차량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션의 역할이 필요하죠. 스테이션의 역할. 우리가 지금 코드를 보여주네요. 이런 개념들을 아셔야 돼요. 스테이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션
링크즈 읍면동 카운티 숲을 두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니까 요 물건을 배송을 한다고 하면 A에서 A-로 보낸다 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운전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건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율 차량이 물건을 배송한다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그걸 식별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딜리버리 박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박스는 실제 물리적인 박스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박스. 딜리버리 박스. 그래서 어 박스입니다. 박스입니다. 컨테이닝 물리적으로 컨테이닝 패키지라고 해야 될까요? 패키지. 패키지. to be sent. 그죠? 그래서 딜리버리 박스에 수신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댄다고 할까요? 가져다 댔을 때 딜리버리 박스가 열리면서 내용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 상정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좀 뭔가 수정되는 방식이 쓰이겠습니다만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받는 사람 본인만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율주행 차량을 우리 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생산자가 이렇게 아이템, 인보이스, 트랜잭션까지 갔죠.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 추가된 것이 티켓을 추가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으로부터 티켓을 만드는 거예요. 티켓은 트랜잭션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티켓의 톰이 받는 사람은 홍길동 보내는 사람은 토미 김밥. 토미 김밥이 김밥 다섯 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토미 김밥의 정보를 적어서 여기서 수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 티켓을. 그 티켓을 수풀에 전달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미스터 홍의 시그너처와 토미 엔터티 시그너처가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수풀을 가게 되면 수풀은 요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풀 내에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갭이 있었죠. 그죠? 하나의 수풀에는 하나의 갭 브랜치, 표준은행 브랜치가 있었고 이번에는 하나의 곱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풀에는 물레가 있어요. 물레. 기억나시죠? 물레 했던 거. 오픈에시죠, 얘가. 오픈에시의 역할. 블록체인입니다. 물레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래서 곱항은 머신러닝 모듈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경로. 그죠? 각각의 배송 요청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산정함으로 해서 기존의 주행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죠? 변경해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이걸 우리가 코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머신러닝 모듈의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실제 코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물레는 어떻게 하나요? 물레는 한 번 주어진 이 데이터. 티켓이죠. 티켓의 데이터가 위 변조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레가 스테이트 스풀, 네이션 스풀, 글로벌 스풀로 해서 오픈에시가 연결되는 과정.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갭은 뭘 하나요? 갭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떤 김밥 다섯 줄에 대한 대금 정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나요? 국세청에 세금도 내야 됐었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는 운송 비용, 그죠? 택배 비용을 홍길동으로 받던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받던 생산자로부터 받던 택배 비용을 징수해서 그 상황을 각각의 밸런스 시트에 업데이트하는 거, 이것이 갭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볼 내용입니다. 자, 먼저 코드를 보기 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